미디어 리터러시 세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세션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방금 저희가 웨인 힐스 브라이언트 AI도 봤는데 그야말로 인공지능 AI 정말 대세죠. 이번 세션의 진행은 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이 세션을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조울선 SBS 기자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조울선 기자님은 MBC 충북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고 지역 언론을 경험하신 후에 SBS에서는 사회부, 정치부, 뉴미디어국 등에서 근무하면서 방송과 디지털 세상을 모두 경험하시면서 기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팩트체크에 관심을 갖고 방송기자연합회 전문 팩트체커 과정도 수료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울선 기자님께 마이크와 무대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세션 진행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SBS 조울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를 어떻게 우리는 개발해야 되는지, 왜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사실은 피부에 바로바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만약 바다에 산다면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생존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스마트폰 속, 컴퓨터 속에 이 정보와 데이터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 매우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광석 교수님 모시고 발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석 교수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디지털 문화정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디지털 세대와 소셜미디어 문화정치, 기술정보문화연구,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해 오셨고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시대에 분별력 있고 비판적으로 데이터 읽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면서 방송과 저술, 강연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광석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리터러시 논의 관련해서 조금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앞서서 스타트업 관련해서 일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제 현장에 밀착된 논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본원적인 좀 개념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리터러시 개념에 대해서 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이제 뭐 인공지능 시대 혹은 뭐 데이터 사회, 제 주제는 오늘 데이터 사회라는 국면인데요. 이 국면 속에서 리터러시를 어떻게 재해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리터러시 접근들이 많았었는데 좀 그 개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성찰의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민사회 주도의 시민권, 시민인권의 측면에서 리터러시를 좀 재해석하는 그런 계기가 제 발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데이터 사회와 비판적 리터러시라고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시대 테크놀로지가 폭주하는 상황이죠.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주체를 시민 주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거의 이 어벤져스급 번들의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80년대 기억하시면 80년대 PC혁명의 시대였죠. 90년대 인터넷이었고 2000년대 넘어서는 이제 SNS나 블로그나 이런 문화들이 있었고 2010년 이후에 스마트폰과 함께 스마트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는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2020년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종다양한 기술들, 예전엔 단순히 하나의 기술들이 한 10여 년을 걸쳐가면서 그 혁명의 여파나 효과들을 발휘했다라면 지금은 너무나 다종다양한 기술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들의 세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난맥상들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리터러시라고 보고 우리말로 이제 문해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좀 더 리터러시 개념들을 확장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발표 요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사회의 장점들이 많죠. 데이터가 원유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그것이 경제 혹은 시장, 직접적으로는 시장이나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윤 창출이나 효율성을, 사회적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데이터 사회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죠. 사실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몇 가지 상징적인 개념어들이 이제 그와 관련된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체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데이터가 하나의 경제적인 자원이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들이 생기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이나 이제 시장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유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윤을 내는 그런 구조가 일반화된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사회 중심 논리로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상 그에 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데이터 인간 주체, 모든 것이 데이터로 환산된, 계측화된 주체, 우리 이 몸뚱어리를 지닌 인간보다도 더 통계학적으로 훨씬 더 철저하게 계측된 그런 주체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이윤을 내는 기업 이윤을 내는 그런 구조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플랫폼 한국 사회 한국형 플랫폼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은 이제 피지털 논리라는 것인데 피지털 논리는 피지컬과 디지털이 합성된 용어인데. 우리가 뭐 별점 테러 사회라고 할 정도로 최근에 들어서 디지털이라는 우리들이 손쉽게 하는 디지털에서의 행위들, 문화들이 현실의 자산 가치나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별점 논리라고 볼 수 있죠. 별점 테러 사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손끝에 별점이나 평점이나 댓글이라는 것이 특정의 자산 가치의 등락을 좌우하거나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 그게 이제 피지털 논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가 이제 새로운 과제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낙 또 잘 알고 계시는 가짜뉴스, 그러니까 데이터와 정보의 생산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소스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보의 과잉이 가져온 판단의 유보,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진실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잠정적인 흔들림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탈진 이슈를 목도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가짜 뉴스가 더욱 번성할 수밖에 없는, 가짜 뉴스 자체가 하나의 어그로라고 하는 새로운 주목을 끄는 장치가 되고 그것이 이윤을 돈을 버는 하나의 수단이 되면서 더욱더 그런 데이터 사회의 부정적 측면들을 가속화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탈순연화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화 기제에 점점 의탁하고 있죠. 면접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것들에 우리가 그 알고리즘 기제를 통해서 자동화 기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수기적 과정을 통해서 토론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던 문제들을 쉽게 알고리즘의 자동화 기제에 넘기는 그런 현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사회 가속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극화되고 확장될수록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사회 통제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리스크로 전면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비판적 리터러시의 문제입니다. 굳이 비판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 정의, 제가 내린 정의인데 데이터 사회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성찰을 꾀하고 단순히 이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이로부터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더불어서 대안의 기술 디자인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민 개입의 감수성 지수 이런 것을 이제 저는 비판적 리터러시가 아닌가라고 좀 확장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찰 자체는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죠. 기술이 태동해서 만들어지고 사회에 적용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제 성찰이라고 한다면 그 성찰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힘 그것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 그것이 이제 비판적이라고 강조해서 얘기드리는 리터러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디어 그 이론에서 이용자 리터러시의 진화 과정들을 많이 살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비판적 리터러시의 지금의 국면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용, 해석, 참여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성찰의 단계일 텐데요. 이제 오래전 보통은 이제 2차 대전 시기에 그런 오디언스 미디어를 수용하는 주체들의 문제에서부터 많이들 이제 이용자에 대한 해석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당시에 수용자들은 상당히 특정의 콘텐츠나 미디어의 메시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표준화되고 유행에 쉽게 휘둘리는 그리고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대표적으로 나치의 그런 라디오 활용 같은 것들을 연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당시에 이용자들의 주체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미디어 해석과 관련해서 보면 상당히 수동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소비자본주의가 꽃피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해석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수용자들이 TV를 보면서 특정의 프로그램을 선호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배제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하나의 놀이로서 받아들이거나 취향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적어도 한 80-90년대까지 그런 정서들이 이용자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 리터러시의 함의들이 계속 논의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주체, 단순히 수용하는 주체만이 아니다. 우리는 해석하는 주체고 이용자들의 그런 해석적 능력들을 우리가 좀 높이 사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참여 주체가 되는 거죠. 뭔가를 만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라고 해서 한때 우리가 유튜브 등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아마추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제작 참여 행위라고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팬덤 문화를 형성하면서 특정의 문화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문화 이런 그 즐기는 문화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는 문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참여라고 하고 이용이라고 하고 제가 보기엔 지금의 리터러시의 많은 부분들이 이 참여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그것을 끌어올려서 성찰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사회 국면이 가지고 있는 다면적 형태의 기술이 사회를 압도하는 현 상태를 우리가 고려한다면 좀 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성찰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적 성찰, 협력적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대안적 가치들을 확산할 수 있는 리터러시의 좀 더 급진성, 사회 개입성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그렇다면 당신이 보는 그 리터러시, 비판적 리터러시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혹은 특징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시빅 해킹의 사례를 좀 들고 싶습니다. 해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커들이 혹은 일반 아마추어 기술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컴퓨터를 해체하면서 하는 일종의 협업적 컴퓨터 뭐 해체 놀이 같은 그런 성격이었고, 그럼 개인적인 해킹을 넘어서서 시빅이라는 개념은 이제 시민의 해킹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고 있는 것처럼 현실 사회 문제를 시민 협업과 데이터 기술 개입을 통해서 행하는 도시 속 기술 민주주의적 실천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을 매개로 해서 도시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시민사회적 실천의 용도로 활용하려고 모색하는, 그것을 이제 보통 시빅 해킹이라고 하고요. 코로나 국면에서 잘 알려졌던 사례이기도 하고 일종의 어떤 모델과 같았던 인물이 이제 대만의 디지털 장관 오드리 탕이 있었는데, 시빅 해킹은 오드리 탕이 일종의 전범 같은 효과가 있었죠. 그분이 소개되면서 아, 시빅 해킹이라는 것이 가능하구나, 시민이 직접적으로 기술을 매개해서 도시 설계와 관련해서 개입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사례로서 이제 공공 데이터의 시민 개방이나 공유, 특히 국내에서도 한 대학생이 했었던 이제 마스크 공급 디지털 지도, 이런 공급 지도를, 재고 지도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만에서 원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시빅 해킹의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국내에서는 예전에 메르스나 구제역 지도 같은 것들이 시민들 스스로가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전통을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 지금 플랫폼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단순히 자본의 기술이고 엄청난 R&D 기술이 투자된 일반 시민과 민간의 영역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자율적 시민들은 그런 데이터 플랫폼 기술로 매개된 새로운 형태의 호혜 공동체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협업과 협력의 가치라고 보는데, 리터러시는 단순히 우리가 인지상의 변화, 인식의 변화라고 보지만 협업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 나가는 중요한 매개고리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 사례로서 플랫폼 하면 굉장히 우리가 약탈적인 형태의 디지털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효율과 어떤 이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노동력을 흡수하는 중요한 사례로서 보기도 하지만 상당히 문제적 소지가 많고 승자 독식 구조가 작동하는 그런 장치라고 플랫폼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소유 경영의 공동 책임제도 우리가 확산할 수 있고 이익도 재분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작동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그런 플랫폼을 매개해서 노조나 협동조합들을 만들어서 그런 그 호혜적 가치들을 확산하는 그런 모델들을 굉장히 추진하고 전 세계적으로요 중요한 성공 사례로서 보여지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고 있는 이제 어벤고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 남미의 그 이주 여성들이 처음 와서 이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존에 사용화된 그런 일반 플랫폼에서는 건당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비율로 본인들한테 책정이 됐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그로부터 이제 자율적인 플랫폼 노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합리화된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과 이익분배의 장치들을 마련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 그 기술을 매개해서 어떻게 협업적 가치들을 확산할 수 있는지를 실제 몸으로 그들 노동자들이 느끼면서 헤쳐나갈 수 있고 또한 그런 리터러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개방형 기술 설계는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되어 왔죠. 오픈소스에 대한 그 흐름들이 있어 왔고, 오픈소스 자체가 기술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작권 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부분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비물질 영역에서의 오픈소스뿐만이 아니고 그 하드웨어적인 오픈소스의 역량까지도 포함한 다층적인 영역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인클로저라고 얘기하는 자본의 기술들은 대체로 이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에 의해서 굉장히 클로즈드된 닫힌 기술로서 많이들 설계가 되죠. 그러니까 좀 더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설계 모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위키하우스가 합판으로 짓는 일종의 그 레고식의 그런 조립형 그런 하우스 짓기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지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드웨어가 됐던 물질이 됐던 비물질이 됐던 다양한 형태의 이런 개방형 기술을 통해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고칠 수 있는 권리, 보통은 모든 게 꽝꽝 싸매어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화되고 이제 용도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 설계 들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개방형 기술과 연계지어서 수리와 재설계는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알고리즘 질서와 관련해서 수리와 재설계가 무슨 관계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권리였고요. 특히 애플과 같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도 최근에 수리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미국에서도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수리권에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없는데요. 그만큼 고쳐 쓰는 행위 자체가 환경 친화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랙박스화된 암흑상자화된 알고리즘의 논리들을 우리가 여러 제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고치거나 다시 설계하거나 이런 행위들, 재설계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했던 감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데이터 사회에서 그래서 비판적 리터러시는 좀 더 더하기 전략이 필요하다. 그 성찰적인 그 해석과 기능, 이전까지 우리가 교양의 수준으로서 다루던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해석, 그 기능에 천착했던 부분에서 비판적 성찰에까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민사회 전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비판적 리터러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까지 제작 내용에만 우리가 주목해 왔었지 않습니까? 텍스트, 데이터, 정보. 근데 그것을 만들어 생산하는 전체의 인프라 구조, 플랫폼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비판적 리터러시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전에 개인 문해력 증진에 해당되는 것을 좀 더 시민 집합적 저항과 대항으로서, 그리고 개인 주체와 주체 수용의 문제에서 조금 더 사회의 그 주요 행위자들, 정부나 기업이나 공동체의 책임이나 역할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논의로 리터러시가 좀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일 보편의 리터러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시민, 소비자, 노동자, 청소년, 그 개별화된 다른 그룹에 있어서의 리터러시 적용이 우리가 조금은 같은 표준화된 논리도 있지만 달리 접근해야 하는 것처럼, 좀 더 다원적 리터러시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리터러시를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광석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단순히 주어진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송혜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이엽 교수님은 대학에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가져온 이용자와 산업의 변화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터넷 게임 방송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게임 콘솔 플랫폼 분야에서 이용자의 소비 패턴과 비즈니스 전략에 관해 연구하셨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송이엽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의 송혜엽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알고리즘 리터러시,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랑 커뮤니케이션 쪽을 전공해서 그쪽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쪽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그쪽을 전공했지만, 사실은 제가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공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 그리고 이제 점점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양 과목을 만들고,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스스로 이제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 관련해서 고민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한 논의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와 관련돼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젊은 세대들은 사실 처음부터 미디어 이용을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패드 같은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아이패드 같은 이런 미디어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배우지도 않고 특별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패드를 넘기면서 뭔가 원하는 거를 찾아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 젊은 세대는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한다, 이들에게는 가르칠 필요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배워서 잘 활용할 줄 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신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가 사실 미디어를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이용을 통해서 결국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판적인 이용이라든가 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 스스로 익히는 이런 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윤리적인 문제와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하려다 보면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하고, 사실 기존에 해왔던 어떤 미디어 교육과는 어떤 것이 다르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야기할 때 그 리터러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이제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한다면은 그 과거의 리터러시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뭐 사진, 영상, 음성, 문자 이런 미디어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막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좀 이런 용어들이 오히려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의 용어로 조금 더 많이 쓰였는데,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미디어의 발전 과정과 유사하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등장했던 초기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시기에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비판적인 시청이라든가 TV 바로 보기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거기에 담겨있는 뭔가 어떤 내용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TV에 나오는 게 뭐 다 진실이 아니라던가 뭐 이런 예방접종 같은 거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올바로 미디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TV 이후에 인터넷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디지털 쪽으로 해서 디지털 리스터러시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리터러시를 얘기할 때는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로 좀 분화되어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 리터러시라든가 멀티미디어 리터러시, 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저 당시에는 저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면 이용자들이 저런 것들을 잘 다룰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이 리터러시에서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하지만 저때도 뭐 물론 비판적인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은 아닙니다. 저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미디어의 비판적 이용이 중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이어졌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리터러시라는 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소셜미디어라든가 아니면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아니면은 학생들이 이게 대체 무엇이고 이게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떤 건가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리터러시, 저희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알고리즘 리터러시라든지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종류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한 3-4년 전쯤에 이제 그 한국언론지능재단의 오세욱 박사님하고 유튜브 관련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뭐 이용자들이 막 많이 친숙하거나 익숙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리즘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한 64% 65% 정도의 사람들만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이거를 유튜브에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실 조사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는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놀랐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유튜브에 댓글 가면 오늘도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나를 여기로 보내서 이상한 영상을 보게 한다 이런 식의 댓글을 사람들이 달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있다 뭐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엄마도 알고 있고 조카도 알고 있고 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러 가도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알고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는데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거를 봤을 때 대부분의 논의가 알고리즘은 뭐 블랙박스다, 알고리즘은 뭔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알고리즘이 투명해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리즘에 대해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경우에 알고리즘에 대한 결국 이해가 불완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캐나다에서 그 13세에서 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몇 가지 조금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는데 알고리즘 작동 방식이나 이것과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 알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뭐 거의 없다거나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뭔가 그럼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본인이 이용했던 소셜미디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뭔가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본인이 경험했던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들을 중심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대방한테 설명하려고 시도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추상적인 차원에서 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다라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뭐 필터 버블이라든지 에코 챔버라든지 우리가 알고리즘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나 담론 같은 것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 유튜브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도 사실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모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모아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냥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했을 때 느꼈던 거는 그 우리가 뭐 필터 버블이나 에코 챔버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담론이 왜곡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들 이제 엠피리컬 테스트들을 보면 필터 버블이라는 게 말은 들었을 때 아이디어 자체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뭔가 사회에 큰 것들이 바뀐다.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구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는 연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담론의 구조 같은 것들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알고리즘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반대되는 상대방의 의견 같은 걸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자기 의견 같은 것들을 더 공고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나오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 되고 학생들에게 어떤 거를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거를 넘어서 알고리즘 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정말 구체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아래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있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까 알고리즘 블랙박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욕망 같은 것들이 투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데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 고려하는 것들,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많이 보여주고 플랫폼에 최대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자꾸 개선하고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그래도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뭐 포켓몬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영상은 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아 포켓몬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포켓몬 보는데 비슷하게 좋아했던 것들을 보고 아 이 포켓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뭐 동물의 집 영상 같은 것도 좋아하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영상도 나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영상은 왜 나오게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사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고민해본다면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저도 뭐 사실 전공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뭐 몇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찾았던 사례들이나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스캐폴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캐폴딩이라고 하면은 이제 건설하는데 옆에 그 건설 인부들이 임시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단계별로 뭔가 교사가 학습을 향상시키고 거기 도달할 수 없었던 학생이 마지막 최종 목적으로 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하고 교육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종 목적지로 도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리즘 같은 거를 가르칠 때도 이제 뭐 실제로 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뭐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돌려볼 수 있겠지만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게임 형태의 알고리즘 을 직접 해보는 걸 통해서 아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이제 AI 언플러그드라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임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제 사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식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악어랑 원숭이를 분류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미디어 스마트라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카드 게임 같은 것들이죠. 그럼 이런 카드가 있으면은 학생들이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임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단계로 나누어져서 이 알고리즘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목적, 인기 있는 영상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위해서 네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올바른 사람한테 올바른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광고 타겟팅 같은 것들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기계학습 단계라고 부르는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가해서 이 광고 단계에 했던 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학생들한테 각각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알고리즘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데이팅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데이팅 서비스 같은 것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서로 만나게 해주는 걸까? 어떤 매칭을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까?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게임은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데이팅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게임을 이제 진행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됐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그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거는 크게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설계한 사람이 무언가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데이팅 아니면은 저희가 뭐 물건 추천이나 영상 추천을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이제 비슷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다 뭐 이런 종류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런 전제를 가지고 만드는 알고리즘이 데이팅 서비스에 매칭을 해주는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결혼을 얼마 전에 해서 와이프랑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린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맞는 걸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끼리 잘 맞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전제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여기 가지고 있는 전제가 무엇인지까지 이제 느낄 수 있어야 저희가 그 이후에 비판적인 리터러시라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저널리즘과 관련해서도 이제 뉴스 유통 부분의 문제, 뭐 개인의 데이터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주변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질적인 핵심에 도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특히 알고리즘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추상적인 내용, 무언가 학생들한테 이런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수행함으로써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송혜엽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알고리즘의 의도 그리고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기 위해서 그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굉장히 와닿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리 준비해 주시면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교수님의 발표 너무 잘 들으셨죠? 네.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발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유해한 콘텐츠에서 보호할까 하는 그런 보호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용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또 참여하고 또 성찰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또 구조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 함께 오신 참석자분들께서 네,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컨퍼런스가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댓글을 통해서 또 질문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께서 질문 좀 고민해보시는 동안 저희가 댓글을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의견인데요. 며칠 동안 몇 개의 세션만 들었는데도 리터러시에 대한 배경 지식과 교양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문인데요. 다원적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해석이나 참여의 수준을 넘어 성찰의 리터러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네, 이공석 교수님께서 답변하실까요? 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 성찰보다는 이제 시민사회적 개입, 집단적 사회 개입 이런 것을 저는 좀 중요하게 봤고요. 개인적 성찰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그 자체가 이제 리터러시 교육하고도 또 연계돼 있고, 시민 교육하고도 좀 확장적으로 보면 시민 교육, 시민 기술 교육 관련해서도 연계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터러시 관련해서 좀 그런 다원적 리터러시나 시민사회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결국은 한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기술 그 자체의 맥락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구와 똑같은 플랫폼에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고 우리식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그 플랫폼 질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지만 또한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은 사회적인 맥락이 깊이 깔려 있는 것이고 기술은 사실은 중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기술은 애초에 태동할 때부터 사회적인 그런 흠결도 좋고 좋은 장점도 좋고 그런 것들이 다 묻어서 상호 관계를 맺고 진화한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술을 사유하지 않으면 그 리터러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드웨어 코딩이 됐던 소프트웨어 코딩이 됐던 그런 코딩 교육 그 자체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천착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결, 사회적 결과 합체된 형태의 기술의 맥락 구조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것이 뭐 아이들이 됐던 교육 현장이 됐던 시민사회가 됐던 그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통로로서 저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비판적이라는 실체는 결국은 사회의 접점을 어떻게 기술이 응용되는 방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 예, 그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챗봇 이루다 사건 있었잖아요. 혐오나 이런 것으로 점철된 이루다 챗봇이 있었는데 그 챗봇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엄청난 문제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챗봇 이루다는 기술적인 메커니즘만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나 특성이나 한국형 기술의 진화 과정을 읽지 못하면 사실은 그 리터러시는 제가 보기엔 반적인 리터러시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비판적 리터러시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교육도 중요한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다른 질문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기반한 뉴스, 콘텐츠 배열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리터러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 알고리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쉽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체감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혹시 교수님 조금 구체적인 사례 정도로 해서 조금 쉽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각하는 방식. 네, 알고리즘 리터러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조금 더 체감이 되게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을 교육할 수 있을까 좀 현장에서의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새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한 주, 두 주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학생들과 토론을 할 때 굉장히 불분명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튜브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정도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대학생 정도에서 알고리즘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라는 거를 이해하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더 그 이전 중등교육 단계에서 이제는 뭐 과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대학원에서 뭐 진짜 수학적으로 배우는 거였지만 이제 중등교육 단계에서 저희가 꼭 수학이라는 거를 활용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던 게임을 활용한 방식이라든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좀 와닿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해외에서는 저런 교재라든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AI 언플러그 같은 경우도 국내에 있는 그 중등교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그 내용들을 번역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식으로 하시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국내에서 조금 자발적으로 저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다면 그 질문 주신 그 분들
부분도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는 이제 그런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해외 사례를 이제 국내에서도 번역을 해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었군요. 네, 그것도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사실 그 유튜브의 한 엔지니어가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의 폐를 폭로하면서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용자들에게 더 유익하고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용자가 더 중독이 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을 폭로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파장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기업이 좀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관련해서 필터 버블 투명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추천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또 이 정부에서 어떤 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미국 사례도 조울성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은 오래전부터 아시다시피 이제 GDPR이라고 그 뭐 정보 기본법 정도 되는 거죠. 저희로 치면은 그래서 실제 그 알고리즘 시대 혹은 뭐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상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데이터 3법 재작년에 통과되고 연초에 그랬을 때 보면 대체로 이제 데이터를 원유로 보고 원유와 비슷한 어떤 그 동력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시장 기업 활용도 높일까 이제 이런 논의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관련된 법제도를 많이 이렇게 동원했었는데요. 근데 유럽에서 그 GDPR이라는 법안은 사실상 그런 기업들 소위 하이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워낙 데이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런 행위 데이터들 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적 영리를 취하는 쪽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공공의 정책 속에서 어떻게 좀 더 바탕을 깔아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온 게 이제 GDPR이었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데이터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들을 데이터 인권 이런 것들을 보호할까 하는 동기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렇게 크게 논의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그 한번 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그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관련해서 접점에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 다시 재점검하고 그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는 리터러시하고 면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게 단순히 교육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서 해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능력, 심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저는 비판적 리터러시의 일부라고 보고 그것이 결국은 현실에서 기술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데이터 관리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용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용자들은 그것들을 원리를 알고 또 자신에게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또 교육적으로도 저희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 공공 데이터 관련해서 또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는 그 발표 들으면서도 그렇고
시빅 해킹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그 이태원 참사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러한 공공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가 되고 또 그리고 시민들과 어떤 정부 간의 어떤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희가 정말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고 데이터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참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공공데이터가 좀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활용되고 개방되고 이용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아까 또 그 대만의 어떤 장관 사례 말씀도 주셔가지고 여쭤보게 됐습니다. 예, 아이고. 타이완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뭐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동감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문제 다른 사례를 들자면 그 뭐 데이터 밀집도나 이런 거 분석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태원 사고 예방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 공공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 키오스크 문제, 그 노령화된 세대들에게 소외감을 일으켰던 키오스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 사회가 기술의 문제냐,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참사나 문제들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냐.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은 사실상 기술이 보완되고 첨단의 것을 갖다 놓더라도 그 사회의 질감이나 그 사회의 특성이 성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기술은 헛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다 키오스크에 접근해서 잘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왜 못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소위 기술의 하이테크 중심주의적인 그런 발상 때문에 사회적 설계에 있어서의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지점에서 기술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굳이 우리가 기술을 도입하거나 완급 조절을 좀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리터러시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이나 사유를 익히는 저는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을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질문을 하거나 혹은 그 발제자분들께서 혹시 서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혹시 혹시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적 어떤 집단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오히려 요즘 뭐 말이죠 팬덤 현상 보면은 정치적으로 집단적으로 몽매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 정보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저는 사실은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집단이라는 것은 층위들이 우리가 사회적 관계적 층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규모 그룹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거보다 큰 뭐. 지금의 이런 그룹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조직 형태들이 있고 관계성들을 맺는 그런 그룹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집단은 뭐 콜렉티비즘 이런 그 큰 범위에서의 군중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작은 규모일 수도 있고 뭐 책 읽는 모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제작을 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 학교의 클래스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다른 층위들을 보는 그런 집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식에서의 성찰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레벨들은 굉장히 다층적으로 열려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네 답변이 되셨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네. 댓글이 또 올라왔네요. 소프트웨어나 코딩 교육에 알고리즘 리터러시를 포함해서 교육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주시면서
네, 이거는 뭐 의견인 것 같고요.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추천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필터 버블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송 교수님 발표에서 실증 연구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필터 버블에 대한 어떤 반론을 과감하게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그렇게 세게 발언한 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그러니까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연구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는 아까 블랙박스 알고리즘이 블랙박스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설계를 연구해서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뭔가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대되는 증거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그냥 계속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인 담론을 이야기할 때 그 알고리즘이 이런 거가 문제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논의가 발전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광석 교수님도 이제 사회적인 측면의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두 개가 분리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뭐 소프트웨어 교육 이제 코딩 교육 뭐 이런 거에 알고리즘 리터러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라든가 그런 데서 알고리즘 교육 같은 게 이제 한 과목으로 따로 떨어져서 있기도 한데 그쪽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족한 것 같고 뭐 오히려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두 부분이 조금 적절하게 만날 수 있는 접점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이 좀 더 건강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다 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발표와 그리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디어라는 게 그 중재하다, 화해하다라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미디어로부터 우리가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좀 적극적으로 배워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조금 더 연결이 되고 또 우리 사회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좀 계기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